오늘 아침에 모 신문에 프리랜서들의 삶에 대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업무량이 일정하지 않고 업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그래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굉장히 힘들게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저는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진정한 프리랜서는 내가 실력도 있고 내 나름대로 무엇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조직 속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조직에 붙들려서 내 삶을 마음껏 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독립했을 때 진정한 프리랜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조직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기술도 없고 어떤 기능도 명확하게 갖추지 않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건 프리랜서 아닙니다. 진정한 프리랜서는 수입을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술을 가지고 아주 고품질의 고품격의 제품을 또는 물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방송국 아나운서들이 간혹 보면은 프리랜서 선언을 해서 나왔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가진 기술이 미약하고 내가 아는 지식이 편협하고 꿈만 컸지 욕심만 그건 꿈이 아니고 욕심이죠. 욕심만 컸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나가면은 패가 망신하게 되어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정규직으로 기업에 입사를 했다가 쉽게 퇴사를 한다 그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실력이 없어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 그렇습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부모가 만들고 학교가 만들고 사회가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소확행, 소소하면서 확실한 행복. 그 행복을 쫓아서 없는 돈에 주머니 탈탈 털어가면서 자그마한 행복을 쫓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인생이 막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보면은 가랑이가 찢어진다 했습니다. 내 주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좀 더 호화스럽고 고급스럽고 좀 더 크게 살고 싶다면은 웅크리면서 준비를 할 필요가 됩니다. 말은 깨구리가 뒷바퀴라기 위해서는 한동안 뒷다리에 힘을 주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린다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준비를 개구리보다도 못한 아무 준비 없이 막연하게 뜬구름 같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가 지 자신을 모릅니다. 지가 지 자신을 살기 위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지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목표 설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이렇게 헤매다 보면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프리랜서는 남들보다 뛰어난 기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창작력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훨씬 난 적극성을 담보가 되어야 진정한
프리랜서가 되는 겁니다. 각 언론에도 부탁드립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것을 수박 그닥기 식으로 할 터치 아니라 그 이면을 보고 내면을 한번 보려는, 들여다보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십시오. 법원이나 검찰 앞에 가서 피의자나 피해자들한테 마이크 들이대면서 이러니 이러니 묻는 그런 정도의 언론이 아니라 심층 취재, 기획 취재, 그 사회 문제에 대한 것도 장관 고뇌 끝에 결과를 내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해결 방법 없는 이야기 자꾸 해봐야 사람들은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프리랜서의 명함, 잘 되는 사람 잘 되고 못 되는 사람 못 되는 겁니다. 그 프리랜서라는 이름에 내 부족한 것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정력, 에너지, 또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남아있는 많은 시간적 여유를 활용해서 더 크게, 더 멀리, 더 높게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